맥주가 12불짜리였고요. 야채가 들어간 소고기하고요. 그리고 볶음면을 시켰는데 가격대가 40불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담배를 핍니다. 실내에서 지금.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. 여기는 지금 뭐 사진 찍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막 찍으래요. 이거 살. 자, 이게 조이삼 저기 소고기. 상하이는 괜찮았고, 상하이는 북경은 전화 와, 좀 아까 여기 식당 진짜 죽이네요. 아재들의 성지. 좀 아까 그 볶음면하고 그다음에 초이삼이 들어간 소고기 그리고 맥주 4병이 해가지고 홍콩 달러 180불 나왔습니다. 지금 영상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한번 찍어봤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 홍콩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 한번 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